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과 시사 상식을 쑥쑥 키워드리겠습니다. Maryland's first lady capitalizes on her South Korean heritage to secure casket. 아, 알고 보니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영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요, 남편인 래리 호건 주지사와 함께 50만 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미국 메릴랜드주에 공수해온 그 작전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작전 오래가는 우정 Enduring Friendship의 챔피언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미 호건 여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영부인 유미 호건 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양계장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8남매 중 막내였어요. 자, 그리고 한 20살 때쯤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에 가셔서 미술에 대한 뜻을 품고 있던 이 유미 호건 여사님은요,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학사를, 아메리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 래리 호건 주지사님과의 만남이었는데요. 유미 호건 여사님이요, 미술을 정말 좋아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시회도 여시고 그랬는데요. 특히 한지의 그 아름다움을 녹여내는 우리 한국의 Korean Art를 많이 전시하셨다고 하죠. 한지에 그려진 그 색채 아름다움에 매료된 래리 호건 주지사님이 먼저 반했다라는 소문이 있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은요, 2004년에 결혼을 하시게 돼요. 10년 뒤에 결혼을 하시고 10년 뒤에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이제 유지해 오십니다. 자, 2004년에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10년 뒤에 주지사로 또 임명이 되셨는데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암에 걸립니다. 림프종 종류였는데요. 다행히 약물치료와 함께 부인의 헌신과 그리고 미술치료, Art Therapy 덕분에 1년 만에 암에서 완쾌하게 됩니다. 남편 래리는 지금요, 미국 50개 주지사 모임인 전미주지사협회 회장이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최신인 유미 호건 여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메릴랜드주는요, 코로나19 진단 키트 50만의 물량 외에도 전라남도에서 의료용 장갑 8만 장, 의료용 가운 600여 벌을 별도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Wow, so it's kind of amazing story, right? 자, 엄청나게 의미 있고 그리고 대단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자, CNN으로 기사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CN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Maryland's first lady capitalizes on her South Korean heritage to secure test kit. 미국 메릴랜드 영부인 first lady는 진단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녀의 한국 유산을 capitalized 이용했다. capitalize 자본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heritage라고 하면요, 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영부인은요, 진단 키트를 공수해 오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그 heritage, 그 유산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CNN에서는요, 이런 문장이 있었네요. Maryland's first lady was born in South Korea and became a US citizen in 1994. 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 유미 호건은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생이세요. She was born in Korea. She was born in South Korea. Maryland's first lady was born. 태어났어요. 어디에서요? In South Korea. Became. 뭐가 됐냐면요, a US citizen. 미국 시민 유권자가 됐어요. In 1994. 아, 1994년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 문장이 이어집니다. She not only used her language to help secure the test, but also helped negotiate the deal. 그녀는 진단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모국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She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요, 그쵸? A뿐만 아니라 B도. 자, she not only used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native language,
모국어가 됩니다. The first language, mother tongue, native language. To help, 뭐뭐 하기 위해서요. Secure 하면 확보하는 거야. 무엇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나요? 진단 키트요. 진단 키트를요. Secure the test 라고 합니다. Test kit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냥 the test 이렇게도 쓰네요. But also helped 또 도왔어요. Negotiate 협상이죠. The deal. Negotiate 협상하다 무엇을 해도 deal 거래를요. She not only used her native language to help secure the test but also helped negotiate the deal. 그 다음에 또 이런 First Lady가 그러면 또 어떻게 쓰였을까요? She became the first Asian American First Lady in Maryland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First Lady in any state in America's history. 대단합니다. It's very amazing. 자, 그녀는 메릴랜드주의 첫 아시아계 First Lady가 되었고 미국 주정부 역사상 첫 First Lady가 되었습니다. First Lady 영부인, 그렇죠? She became the first Asian American First Lady in Maryland. 메릴랜드주의 첫 아시아계 First Lady요. She became the first Asian American First Lady in Maryland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First Lady in any state in America's history. 그녀는 메릴랜드주의 첫 아시아계 First Lady가 되었고요. 미국 주정부 역사상 첫 한인 First Lady가 되었습니다. She became the first. The first가 제일 먼저 오네요. The first Asian American First Lady in Maryland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First Lady in any state in America's history.